보다. 안녕하세요. 서토율입니다. 오늘은 포함 주차장에서 임도를 통해서 치유센터 경유해서 충룡산 증망대를 한번 보고 하산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숲길을 한번 더 탐방을 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충룡산 정상으로 갔다가 편백나무 숲을 둘러보는 영상입니다. 등산이 아니라 숲을 둘러보는 목적이시라면 지금 영상 보시고 데크길로 천천히 걸으면서 힐링하는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만 오시면 이렇게 쭉쭉 뻗은 시원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번엔 그냥 지나쳤던 길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유튜버니까 가봅니다. 5월의 숲은 정말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숲 그대로의 숲입니다. 옆쪽으로 들어갔는데 산소 가는 길이네요. 치유의 숲 센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가 되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오전부터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전에 트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숲은 되게 여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추암주차장 옆길 임도로 올라오시면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고요. 왼쪽 길로 올라오시면 이 하늘 숲길로 이 데크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하산하실 때 이 길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늘 숲길 설명해 드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속 갑니다. 하늘 숲길 이정표에서부터 중앙임도를 걸어왔는데요. 천천히 걸어서 30분 정도 걸려 산림치유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치유센터 바로 앞에서 충룡산 정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앙임도를 두고 오른편은 숲을 통과하는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고 왼쪽은 경사도가 있는 산과 숲입니다. 이제 충룡산 정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편백나무 숲을 가로질러 데크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쭉쭉 뻗은 편백나무 사이를 걸으니 시야도 시원해집니다. 몸이 저절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 센터에서 충룡산 전망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 600m만 가면 전망대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00m인데 이 고도를 엄청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집 밑으로는 전부 이제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숲이 또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톤치드가 10시부터 12시 사이 햇빛이 이제 들 때 제일 많이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때 숲에 오시면 제일 많은 피톤치드를 들어맬 수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힐링하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룡산 정반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깔딱고개 같습니다. 향이 확 올라오네. 피톤치드 향이 확 올라와. 산내음이. 피톤치드 향 맡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향균 물질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살균에도 탁월하죠. 진짜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방금 트랭글에서는 충룡산 정상 백지를 획득했다고 안내음성이 떴는데 이제 다 와 가겠죠? 추암산 힘들어서 막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한 시간 정도면 충룡산 정상 전망대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충룡산 전망대가 보입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드디어 전망대가 보여졌습니다. 해발 621m 충룡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좀 안개가 껴 있어가지고 전망대에서 이제 다시 편백나무 숲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 마을 쪽, 금곡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 능선을 타고 숲길이 또 이어집니다. 여기는 편백나무보다는 단풍나무가 많다고 하네요. 이게 문화재로 뭐 지정돼서 가을에 오시면 이쪽 능선 타고 가시면은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여러 개라 방향을 정확히 보고 갑니다. 아, 이제 편백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하네. 편백나무 숲길로 내려갈 생각에 신발끈을 다시 메어줍니다. 하산길이라 발목까지 잘 조여주어야 덜 피곤합니다. 편백나무가 빽빽한 건강숲길에 들어오니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곳곳에 평상과 의자가 있으니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우이 숲 내의 풍욕장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보시면 곳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지우의 숲입니다. 건강이 숲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금곡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금곡 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중앙임도로 가면서 다른 숲길도 가보겠습니다. 아, 이 햇빛이 되니까 더 이쁘다. 이거 뭐 너무 좋아서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둘러볼수록 이 숲을 한 사람이 가꾸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산림왕이라는 별명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사용하던 우물터에 와보았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우물이지만 이 물이 저 멋진 편백나무마다 스며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총이가 있어. 저희는 지금 김종국 선생님이 모처에 있는
수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곳에 보초 계셨다가 이 숲길 조성되면서 일로 이장 형태로 뭐 하신 것 같습니다. 전망대 폐쇄로 둘러만 보고 이제 중앙임도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중앙임도를 두고 양옆으로는 큰 편백나무가 많습니다. 숲으로 대크길로 걷다가 꼭 중앙임도로도 걸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맨발숲길을 가봅니다. 맨발로 걸어도 좋을 흙길입니다. 나무가 높아서는 보이지 않고 피톤치드 샤워하면서 스트레칭 해봅니다. 5월이라 새싹이 막 고단한 숲길이 싱그러우면서도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다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하산을 하는 길입니다. 트래킹을 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도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오신 분들도 지도 보면서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일단은 그쪽 뭐 통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편백나무도 되게 많고요. 삼나무도 많고 숲이 되게 울창합니다. 숲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 국내 최대 편백나무 숲인 이 장성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트래킹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하고요.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